스페인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바르셀로나.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하나도 아닌 7개의 건축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꼽힌 가우디의 작품 때문일 것입니다. 카탈루냐 관광청이 바르셀로나를 방문하는 이유의 첫 번째로 꼽을 정도로 바르셀로나는 가우디의 도시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우디는 이곳 바르셀로나에서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거리에서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이번 영상은 가우디의 작품뿐만 아니라 칠흑 같은 외로움 속에서 불꽃같이 살다 쓸쓸히 사그라진 가우디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카탈루냐에서 태어난 가우디는 어렸을 때부터 절망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둘째와 셋째 형제는 이미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가우디는 몸이 약해 그의 형 프란세스크의 등에 자주 업혀 다녔고, 누구보다 그를 의지했습니다. 촉망받는 의과 대학생인 형은 안타깝게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그리고 남은 누나마저 죽습니다. 과연 누가 그가 평생토록 안고 살아야 했을 절망과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는 종교에 의지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때론 설명해야 할 대상이 너무 대단하고 유명한 까닭에 말이 필요 없다라는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이 그 진부한 표현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조차 지정되기 힘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그의 건축물이 무려 7개에 달합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구엘공원은 그의 후원자이자 가족이나 다름없는 구엘백작의 지원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 공원은 가우디의 대표적 실패작입니다. 본래 목적은 단지 형태의 맨션이었는데 높은 분양가와 시가지에서 먼 거리 때문에 절반도 완성되지 못하고 계획을 변경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르셀로나뿐만 아니라 유럽을 대표하는 최고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인생은 갈 때까지 가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또한 츄파춥스 건물로 유명한 까사 바요트는 새 건물이 아니라 재건축한 작품입니다. 건물주인 바요트가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화려하게 만들어주게 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유명해졌습니다. 스타워즈에 영감을 준 까사 밀라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가우디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진 이 건물의 백미는 바로 테라스입니다. 마치 검은 화염이 타오르는 것만 같습니다. 당시에는 없었던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를 만든 것도 이색적이었을 것입니다. 가우디의 업적을 말하자면 단연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스페인어로 성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을 향해 뻗은 고딕 양식이 정말로 일품입니다. 외부에는 탄생, 고난, 영광을 의미하는 세 개의 파사드, 즉 종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대하고 정교한 조각들을 오래 보다 보면 목에 느끼는 통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 손으로 뒷목을 받치고 있어야 했습니다. 가우디는 바르셀로나 북서쪽에 위치한 몬세라트에서 성당의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스페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는 성당에서 미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트램에 치입니다. 운전수는 그를 노숙자로 생각했던 것인지 다친 그를 방치합니다. 사람들은 다친 그를 병원으로 옮기려 했으나 몇 번이나 승차 거부를 당합니다. 겨우 택시를 잡아 병원에 갔지만 두 곳의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했고 궁여지책으로 빈민들을 위한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가우디는 신분을 밝힌 뒤에야 가족들에게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자고 했지만 옷차림을 보고 판단하는 이에게 이 거지 같은 가우디가 이곳에서 죽었다는 것을 보여줘라 라고 하며 옮기지 않았고 결국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트램 운전수와 승차 거부를 했던 택시 기사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치료를 거부한 병원들은 유족들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고 시신은 성가족 성당에 안장됩니다. 모든 국민이 사랑했던 건축가는 어렸을 때 모든 형제를 잃고
오랫동안 쓸쓸히 살다가 다시 쓸쓸히 죽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muchas gracias. 모두들 hasta luego.